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게 아주 굉장히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다하여서 그날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새벽에 오늘 2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비롯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가지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가 뭡니까? 바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어요. 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우리가 땀을 흘리며 애써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느냐.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 증거가 신성모독죄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귀중하게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그날 다음날 안식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많은 예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난다.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간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이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보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에서 큰 하나님의 사자가 무덤문을 옮겨놓고 수직하던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절에 나와있던 수직하던 자들이 이런 바로 로마의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 무덤을 굳게 지켰던 무장된 로마의 군병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들이 두려워하였는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은 무덤 안에 예수가 계신데 산 사람이 죽은 자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2021년 9월달이죠. 9월달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 처형되시는 분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조수빈 성도님이. 그런데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날 갓난아기 때부터 유아세례도 받고 갓난아기 때부터 신앙생활해오던 우리 학생 아이직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예, 아마도 우리 아이직이 아주 틀도 좋고 어린아이지만 틀도 좋고 청소년이지만 한마음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선희 권사님이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온 장성한 청소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설교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 한 목사님이 한 10년 이상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직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누나들 니나 미키도 여기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새벽에도 우리 아이직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새벽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가 동서남북 미국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저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
예수님은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해결했잖아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게 북만삼천으로 올라갑니다. 북만삼천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가면 어제 오나 북만삼천 하면서 상여를 붙잡고 그렇게 고불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과 모든 사망과 모든 인생의 불행을 다 정복하시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분이 용산 한남동에 사시는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삼성그룹이 3대째 살아오던 한남동 용산, 용산 한남동에 있는 이재용 씨가 사는 지금 현재 시가로 480억이 나와 있습니다. 집 한 채 480억이에요. 평수는 한 2,700평이 됩니다. 아주 큰 집에 삽니다. 그런데 그의 선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도 그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떠났는데 그 집은 여전히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웅호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하고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세상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해결한 자가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시저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여러분 근래에 와서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을 정복했던 몽골의 징기스칸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역사 이래 딱 한 사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영토를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러분 죽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댔더라고요. 4월 15일 날 김일성 110세인가 뭐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니까 또 쏴댔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미사일을 쏴대고 과학이 앞서가고 세상 모든 의학이 앞서가도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도 없고 세상에 의학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퀘스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예수만 믿어야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망한 자라 그랬습니다. 망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헛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믿는 것이 전부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부활이 없으면 전부 헛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것도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모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아이를 못 낳았으면 둘째가 없어요. 셋째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첫 열매, 사과 열매가 첫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곤충이 있습니다. 아주 뜨거울 때 보통 95도 100도 될 때에 이 곤충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맴맴맴맴 하는 맴입니다. 맴이. 예. 이게 보통 선선한 날씨에는 맴맴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뜨거울 때 여름날에 맴이가 맴맴맴맴 합니다. 여러분 그 맴맴맴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맴이가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맴맴맴맴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매미가 매미 되기 전에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냅니다. 이야,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요. 그 곤충이 2225일입니다. 2225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어둠 속에 묻혀있다가 그 캄캄한 묻혀있다가 2225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매미가 여러분 여름 뜨거운 날씨에 나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딱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 매미가 맴맴맴맴하다가 갑니다. 땅속에 7년 동안 묻혀있다가 매미가 하찮은 것도 7일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도 하듯 7일 동안 잠시 활동을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매미입니다. 매미의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서 3일 동안 어둠에 잠겨 있다가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지금 온 인류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궁한 발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